지옥의 생사보아 길어져라 기장.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필이면 이런 곤란한 시기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샤오하니냐? 대체 언제 들어온 거냐? 아까부터 몇 번이나 불렀는데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냐? 그랬구나. 미안하구나. 근데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아니란다. 에, 또 그 말씀이세요? 재미없긴. 허나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손을 쓰는 게 좋겠군. 여봐라! 지금 당장 대장군 이랑을 불러오도록 해라. 예이. 이랑 장군을? 아, 무슨 큰일 난 거예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샤오는 어서 가서 한자 공부에 더 정진하도록 해라. 치, 또. 알겠어요. 뭐야, 재미없게. 옥황 상제 폐하, 이랑 대장군 대령이옵니다. 옥황 상제님, 대장군 이랑이옵니다. 들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이랑 장군, 네가 가서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으면 하는데.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숭이라고? 원숭이라고는 하나 단순한 원숭이가 아니다. 그 녀석은 용궁에 침입해 용왕을 공경에 빠뜨리고 용궁의 보물인 열피를 훔쳐 달아난 녀석이야. 힘도 세고 한자 마법도 조금 사용할 줄 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것이야. 용왕이 당할 정도라면 잘 알겠습니다. 대장군 이랑, 옥황 상제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부탁한다, 이랑 대장군.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무가내 같은 원숭이 녀석. 설마 진짜로 여의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지? 설마 저 녀석은? 아, 진짜로 여의피를? 아, 다 왔다. 이제 부두목을 살려낼 수 있겠어. 야, 이 꼬맹이 녀석. 이 녀석이 어떻게 여의피를 손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 뭐? 저 문지기 녀석 아직도 있네? 귀찮은데... 옳지! 열피를 한번 써볼까? 길어져라! 기장! 시간 없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안 돼! 이럴 수가... 저긴가? 확실히... 생사부는 이 지옥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다고 했지? 이곳이 생사부가 있는 곳인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저곳이 생사부? 드디어 생사부를 찾았어! 엄청 크다! 뭐지? 으아! 커다란 뱀이다! 저게 생사부를 지키는 수호수란 말이야? 네, 난 그 책이 필요해! 방해하지 말고 썩 비키라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난 생사부에 볼 일이 있다니까! 본다고 싶지 않으면 방해하지 마! 이 녀석 정말 혼나 볼 테야! 야! 어떠냐, 열필 맛이? 막고 싶지 않으면 물러서라고!
너한테는 감정 없다고. 생사부만 잠깐 보자니까. 공격하느라 생사부를 놓고 왔네. 난 이 틈에 갔어. 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런, 당했다. 이러다가 뼈가 가는 건 되겠어? 이 녀석. 문지기에게 생사부를 고치려고 여의피를 가져온 녀석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 설마 정말로 여의피를 가져올 줄이야? 누구야? 나는 이 지옥의 주인 염라대왕이다. 염라대왕? 지금까지도 생사부를 고쳤으려고 지옥에 잠입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의피를 가져온 건 네가 처음이다. 너의 노고를 생각해서 여의피를 돌려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넌 그 소수에게 피틀려 그대로 이 지옥에서 영원한 괴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꼴을 당하긴 싫겠지. 자, 어서 여의피를 내놓아라. 그치만 여의피가 없으면 저 생사부를 고쳤을 수 없어. 싫다! 넘겨줄 수 없어! 짠! 붉은 뱀! 그 녀석을 더 조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 여의피를 내놓아라! 야, 두모, 이제 나 대신 모두 지켜주는 거야, 두모. 부두목은 이것보다 더 괴로웠을 거야. 이까짓 거 부두목을 위해서라면 작아져라. 잠을 줘! 응? 작을 소한 자마법인가? 내 포기하지 않아! 이럴 수가. 저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여의피를 가져왔지? 용왕도 한심하구먼. 까불더니 꼴 좋군. 그러고 보니 저 녀석 이름도 안 물어봤군 거래. 내 이름은 손오공! 길어져라! 여의피! 길장! 여의피를 이용해 길장 한자마법을! 더더 길어져라! 여의피! 길장! 길장! 자! 너도 방해하면 가만 안 두겠어! 역시 여의피를 손에 넣은 건 우연이 아니었군. 내가 직접 상대해 주마. 간다! 야! 차! 야! 야! 차! 차! 과연 여의피는 위력이 대단하고. 알았으면 생사부 좀 보여달라고. 야! 엄청 세다. 힘껏 덤볐는데 전혀 저 힘 앞에서 동하질 않아. 접근자는 피하겠어. 거리를 둬야 돼. 좋아, 이 정도면. 뒤로 물러난다고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동! 앞차! 어떻게 순식간에 앞으로 온 거지? 앞전 마법 한 번이면 상대방 앞으로 가는 건 식은 죽 먹기다. 간다!
어라, 나 저게 뭐지? 응? 어디? 개서가 지렁, 지금이다. 뭐야? 뭐 말이야? 뭐가 있다는 거야? 어, 어디 갔지? 하하, 여기라고. 자, 받아라. 뒤로 이동. 뒤로. 어라? 뒤우 마법 한 번이면 상대방 등 뒤로 움직이는 것도 누워서 떡 먹기지. 치아! 이번에야말로 끝장이다. 거기 서라! 서라! 거기 앉아! 이 조각은 내 거야. 너에게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그것이 뭔지는 알고나 있는 것이냐? 이 곰탱아, 그거 마법 천자문의 조각이라고. 천자문 조각! 얼른 내놓지 못해, 이 괴물아! 시끄러워! 자기도 괴물인 주제에 난 이 조각을 손에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받던 놀림에서도 벗어났고 마법의 힘도 얻게 됐어. 순순히 내놓을 줄 아느냐? 솟아올라라! 뿌리! 이거 뭐야? 이 녀석이 남자 한자 마법을! 오행이 한자 마법. 하지만 어설프구나. 오행 중 나무를 쓰러뜨리는 건 금속계 한자 마법. 해어라! 발도! 왜 나의 뿌리근 마법이? 헌돈, 말세. 조각을 회수해라. 예! 천자문 조각은 대마왕님의 것이다. 네 녀석이 가질 물건이 아니야. 지난번 화가산의 커다란 조각 외에는 천자문 조각이 거의 다 모여가는군. 흠, 그러고 보니 그 천자문 조각의 요기에도 반응하지 않던 막무가내 원숭이 녀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오호,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게냐? 기라져라, 이 아이피의 길장! 자! 생사부가 넘어진다! 앞으로 이동! 암천! 제! 이 녀석이 감히 생사부를 용서 못해! 그럼 요걸로 왔다냐! 내 이놈 어디를 찌르는 게냐? 쓰러진다! 아이고, 이런 깔려버렸네. 호, 이불이 끝내주는데? 욕구마 녀석! 혼구멍을 내줄 줄 알아! 이불이 가벼운가 보쇼? 아주 쌩쌩하시네? 그럼 더 무거워져라! 무거운 춤! 푹 쉬시는 동안 내가 생사부를 이런 철국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위로 올라가라. 윗상. 이게 뭐야 갑자기. 떨어진다. 깜짝이야. 꼬마 녀석, 각오해라. 니놈이 만든 마법 물건은 가져가야지. 자, 내려쳐라. 아래로, 아래 하. 갑자기 내려오네. 큰일 날 뻔했다. 아직 멀었다. 다시 위로. 윗상. 또야. 아래로 내려가라. 아래 하.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신성한 생사부에 손을 댄 죄, 그 굳었고 무거운 죄, 그 죄값을 받아라. 진짜 화 많이 났나 봐. 두 번 다시 이런 짓 못하게 해주마. 솟아라, 불! 아! 철공에서 불이! 각오해라, 손오공.
다시 위로 올라가라! 윗살! 다시 내려가라! 맨날 똑같은 아래야 윗상밖에 못하는구만! 아래! 후, 이렇게 옆으로 피하면 어쩔 건데?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으니 왼쪽으로 가라! 왼! 좌!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 우! 이젠 공격 방법이 다양해졌어! 피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아직 멀었다! 이제부터야! 위상! 아래! 하! 오른! 우! 왼! 좌! 자, 어떠냐! 피할 수 있겠느냐! 전! 오! 좌! 오! 거기까지냐, 꼬맹이? 아직이야! 나 여의필로 생사부를 고치기 전엔 쓰러질 수 없어! 아직도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자, 담배! 정말 질긴 녀석이군! 이젠 마지막이다! 내리쳐라! 번개쳐! 자, 조금 전 그 말을 취소해라! 생사부를 고치겠다는 바보 같은 말을 취소하란 말이야! 싫어! 나는 생사부를 고칠 거라고! 이 어리석은 녀석이 더 강해져라! 번개쳐! 도와줘! 열피! 끈질긴 녀석. 아이고, 나 이게. 아, 나 지금. 이 녀석, 뭐 때문에 이토록 노력을 한단 말인가?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야. 요런 맹랑한 꼬마 녀석이 연유는 무슨... 정신이 드냐, 손오공! 이제 그만 썩 물러가거라! 생사부를 고쳤으러 와서 목숨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나는 내 목숨 같은 건 어떻게 돼도 좋아! 뭐라고? 너, 네 수명을 늘리려고 이것에 온 것이 아니더냐? 내가 고쳤으려는 건 내 수명이 아니야! 부두목의 수명이야! 부두목? 누구냐, 그 자는? 나와 함께 화가산에 살고 있던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들은 화가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마법 천자문 조각을 노리고 혼세마왕이 나타났어! 뭐? 혼세마왕이라고? 난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혼세마왕과 싸웠지만... 부두목이 혼세마왕의 공격을 받아 죽고 말았어. 그런 일이. 부두목이 죽은 건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살려내야 해. 무슨 이런 녀석이 다 있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 친구를 위해서라니. 손오공이라고 했느냐? 너에게 한 가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뭐, 뭔데? 사람의 수명은 우주의 규정이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치만! 물론,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 게다가 자기 때문이라면 더 하겠지. 다시 살려내고 싶은 게 당연하다. 허나, 슬프고 억울하다고 죽은 사람들을 모두 살려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너만은 아닐 것이다. 모두 살아난다면 세상은 질서를 잃고 큰 혼란에 빠질 것이야. 큰 혼란? 그래서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고 살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럼 부두목을 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비록 여의필이 있다고 해도 말이야. 부두목! 네 친구였던 부두목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게야. 더 이상의 집착은 너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다. 안 돼! 옷의 마음이 나쁜 녀석! 절대 용서 못해! 손오공, 너에게 필요한 것은 혼세 마왕에 맞설 수 있는 힘이다. 더욱 강해지거라. 확실히 혼세 마왕은 강하다. 허나 너라면 그 혼세 마왕을 능가할 힘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말이야. 저건 문문마부 누구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염라 대왕님. 대장군이라. 이 녀석이군요. 여의피를 멋대로 훔쳐낸 그 문제의 원숭이가. 난 훔치지 않았다고! 왜 자꾸 훔쳤대! 할 말이 있으면 옥황상제님 앞에서 해라. 헛! 잡아라! 잡을 코! 헛! 뭐야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잠깐! 기다리게, 이랑 장군! 이 녀석은 불순한 의도에서 여의피를 가져오진 않았어. 먼저 사정을 들어보는 게 좋아. 전 옥황상제님으로부터 여의필과 그것을 훔쳐간 자를 끌고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외의 명은 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풀어줘! 그리고 염라 대왕님 역시 옥황상제 전으로 출두하시라는 명이십니다. 말 안 해도 가려던 참이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아, 이거 빨리 풀어주란 말이야! 부두목을 살리려는 오공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의피를 가져온 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손오공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마법 천자문 제8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